제가 이 계엄은 물계엄이야, 물계엄. 누구도 이 계엄을 겁내지 않고 있어. 이 사회의 안정세력, 바로 우리 군이라고. 지금 이 나라에 믿을 게 우리 군밖에 더 있어. 만약 이대로 전국이 더 혼란해지면 그땐 막 우리 군이 나서야지. 자네 지금 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결국엔 전두환 장군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다. 두아이는 우리 친구. 군은 우리 11기가 주도권을 꽉 잡았으니까. 마, 그래서 말인데 전 장군이 이 전면에 나서려면 이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전 장군의 양 날개가 돼줘야 할 것 같아. 두아이하고는 얘기가 된 거야. 그래, 우리 전사령관님께 잔을 소개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아, 그리고 이 보안사에 우리 부산구 동기생이 한 명 더 있어. 허삼수라고 인사처장이야. 허삼수? 이야, 이게 얼마 만이냐? 어? 반갑다. 그대로구만. 어, 이쪽은 허화평 대령.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예. 이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사령관님 아닙니까? 지금 정치판은 삼김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놈들도 너무나도 순진하게 삼김이 해먹지 않고는 자신들의 차례가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그걸 한번 먹여야 합니다. 그 뭘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난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요. 사령관님, 지금 서툰 양심을 끄집어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사령관님, 정치판을 개혁하십시오. 그 아주 듣기 좋은 소리인데.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론이 있긴 있는 거요.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은 언론을 통해 장기 집권을 미화시키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지금 보안사에서 보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만 조금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런다 손 치자고. 그래도 국민들이 김영삼이, 김대중이, 김종필을 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영남의 김영삼이나 호남의 김대중은 야당 분열의 이용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령관님, 대권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삼김을 경쟁시켜 그들이 싸우다 지쳤을 때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사령관님께서 얼마나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가에 달렸습니다.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령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사령관님과 함께 이 나라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는 마 절대로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또 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군은 궁극적으로 폭력의 행사를 본질로 하고 있는 이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의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돼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군이 정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안사령관께서는 이런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들 하십시오. 본인은 정치에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외신에서는 보안사령관이 실력자라고 하고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골 촌놈이 출사를 해서 텔레비전에 두 번인가 나가서 발표 쬐끔 했는데 방송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실력자 소리를 다 듣고 말입니다. 계엄을 해제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계엄 해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합동수사본부 일이 너무 벅차서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해제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과하려면 당차게 해. 그래. 오랜만에 나오니까 잘 안 맞아. 비켜줘라! 비켜줘라! 제너럴 Chun, do you know who I am? 예. 압니다. If you were president of Korea, I could understand these troops here. But you're not president. 대통령이 아니라서. Get rid of the guards or get out. 그래, 가지. 참, 뭐?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내 위컴 이 자식,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임마! 각하의 군선배면 군선배지? 아직도 선배야? 각하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너는 그 밑에 쫄따구 장관이고, 이놈 새끼야. 이따위로 일을 했어야 되겠어! 각하 앞에서 하는 행동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교시 사람 패는데 뭐야? 정기야. 예. 내 임자만 알아. 하지만 또 그러면 안 돼. 예. 아니 경호 실장이 장관을 패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자, 아, 자, 받아. 아, 예. 다들 어디 가는 게야? 아, 예. 뭐 오늘은 만나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모처럼 형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이 사람? 아, 술집에 와서 술 마셔야지. 무슨 김 빠지는 소리야? 형님,
형님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형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듯 싶습니다만. 내는 죄인인기라. 만 내가 영부인만 돌아가시지 않게 막았어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영부인만 살아계셨더라면은 마 말년에 각하께서 그래 판단력이 흐트러지지도 않으셨을 테고, 아 그랬다면 김재기 설에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도 않으셨을 게. 형님, 공화당 놈들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신의 등을 돌리고 독재 독재 하면서 각각 씹고 있습니다. 야, 전 장군. 마 사내 새끼가 빙빙 돌리지 말고 마 똑바로 말해봐라. 그 가슴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뭐야? 형님, 제가 맘만 먹으면 최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네가 앉고 싶나?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좋아, 좋아. 그래,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야? 형님, 제 피를 깨자면 이 후라기가 있어야겠습니다. 이후라기. 헬로. 아, 안녕하시오. 나 악적 교시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젠 마 그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어? 아, 지금은 전두환이가 실력자 아니오. 전두환이가 형님을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어. 전두환이하고 나하고는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아하, 그 걱정 마시오. 들어와서 JP만 깨지면 돼요. 조건은 그것뿐이오. 걱정 마. 최 대통령은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어. 게다가 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치 일정이 1년으로 잡힌다면 그동안 나 대학권 수업을 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1980년 온 국민의 바람이었던 민주화가 좌절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신군부가 12.12 사태 이후 치밀하게 집권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정치 일정을 짧게 잡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로 정치 일정을 추진해 나갔다면 이 나라의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정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될까?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력자가 전두환이라고 단정짓고 있어. 내 생각에도 전두환과 유신 세력들은 자신들이 즐겼던 권력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전두환 같은 유신 세력이 다시 나선다면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유신이 만들어놓은 학도학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키는 거야. 학생회? 그래. 학생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유신 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해. 그래 형, 한번 해보자. 자.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위하여! 야, 떴어! 빨리 나가자. 부마 사태가 왜 커졌는 줄 알아? 그건 학생들의 정보 파악에 실패했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맞아. 초기 진압에 실패했기 때문이야. 나중에 상공수를 투입하고 나니까 대모가 잠잠해졌어. 홍수부대가 대모대를 박살을 냈거든. 그렇다면 하루빨리 특전사의 모든 훈련을 중지하고 충정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정훈련...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시작한다. 그러면 공수부대가 진압을 하고 시민들은 군 투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의 과격 시위가 발생을 하면은 사회의 혼란상을 언론을 통해 잔뜩 부각시킨다. 그렇게 해서 군이 자연스럽게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아. 바로 그거야. 언론을 조작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정치 전면에 나설 수가 있어. 그래, 여론은 힘센 놈이 만들어가는 거야.